저 게임에 좀 빠져가고 있어요. 아, 꺼져. 자, 이번에는 뭐냐면 생물의 생식입니다. 생물의 생식입니다. 축하해. 가끔 페널티 먹어주고 하는 거죠. 자, 생식이란 게 뭐냐? 생식. 생식이 뭐예요? 자손을. 그치, 생식을 쉽게 얘기하면 뭐냐면 자손을 낳는 거예요. 기왕이면 뭐 하고 싶어? 나와 똑같은 생명체를 낳으면 좋겠죠. 그럼 왜 생명체는 이렇게 자손을 남겨야 하는 걸까? 종족. 그치, 뭘 위해서? 종족 유지를 위해서 그래. 종족 유지를 위해서. 그래서 자손을 남겨야 돼. 만약에 내가 영원히 살 수 있다면 굳이 자손 남길 필요 있어요, 없어요? 없어요. 남길 필요 없으면 내가 영원히 살아버리면 되잖아. 근데 내가 영원히 살 수 없기 때문에 그나마 나랑 좀 비슷한 애들을 좀 남겨놓으려고 하는 거지. 그러다 보니 나의 형제를 고스란히 물려받았으면 하는 마음에 절반이라도 물려주고 나는 떠나는 거죠. 알겠습니까? 그래서 생식세포도 만들어내는 거예요. 이게 이제 일반적인 생식이에요. 알겠습니까? 네, 그렇게 되는데, 자, 이러한 생식에는 크게 이제 두 가지가 있어요. 근데 이제 두 가지를 우리가 이야기를 하는데 그 생식에는 어떠한 종류가 있느냐? 두 가지. 무성 생식과 무성 생식과 유성 생식이 있습니다. 자, 이름으로부터 알 수 있듯이 무성. 성이 없다는 거고 여기 성이 있다는 거. 그러면 성별이 없는 애들의 생식 방법과 성별이 있는 애들의 생식 방법이냐, 그 차이가 아니라 뭘 만들지 않느냐. 무성 생식 같은 경우는 생식 세포를 형성하지 않아요. 생식 세포가 아닌 다른 세포로 생식을 하게 되는데, 그럼 뭘 이용해서? 세포는 두 종류밖에 없잖아. 뭐와 뭐? 체세포와 생식 세포밖에 없죠. 즉 체세포를 가지고 번식하는 게 무성 생식. 유성식은 생식세포의 결합으로 생식을 하는 게 유성생식이더라 라는 겁니다. 이러한 차이가 있어요. 알겠습니까? 그러면 우리가 생식세포를 만들어내는 생식세포의 분열이나 체세포분열의 방법에 대해서는 앞에서 봤어요. 세포분열에 대해서. 그치, 가나? 뭐합니까? 손은 뒤에 두고. 화났어요? 왜요? 그렇게 되는데, 그럼 이 종류가 어떻게 되냐라는 거죠. 거기에 대해서 우리가 한번 볼 수 있도록 할 텐데, 이 무성생식에 대해서 우리가 이제 보는 거예요. 알겠죠? 무성생식. 어떤 게 있냐? 첫 번째. 첫 번째로는 무성생식 첫 번째 방법. 분열법이라는 게 있어요. 분열법. 반으로 쪼개는 거야. 분열. 분열을 하는 건데 어떠한 방식이냐? 자, 하나의 세포가 있을 때 이 세포를 정확히 반띵하는 거야. 정확히 반띵을 해가지고 작은 걸로 이렇게 만들어내는 거죠. 이렇게 생긴 두 개로 나눠내는 걸 이거를 분열법이라고 합니다. 분열법의 특징은 뭐냐? 세포 분열이 곧 생식이 되는 방법으로서 대체로 단세포 생명체의 경우 단세포 생물의 경우 이러한 분열법으로 번식을 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딱 쪼개진 그러니까 원래 하나의 모세포로부터
두 개의 딸, 셋, 고가 출연을 하는 방식이죠. 알겠습니까? 이렇게 출연을 하기 때문에 자, 모세포는 원래 하나였는데 따세포 두 개. 그럼 두 개의 차이점을 볼 수 있어 없어? 두 개의 차이점을 볼 수가 없고 그 다음에 세포 분열이 곧 생식이기 때문에 원래 얘는 2n 이었다면 각각 얼마가 되는 거예요? 얘는 똑같은 유전자 구성을 가지고 있죠. 어차피 생식 세포를 만들지 않기 때문에 부모 유전들이 그대로 들어갈 거 아니에요. 그러니까 일종의 클론이지. 그대로 그냥 복제, 카피가 돼서 들어가는 거다라고 이해를 하시면 되겠어요. 알겠습니까? 또 이러한 특징이 있고요. 그럼 이러한 생명체에는 뭐가 있느냐? 아메바라거나 일반적인 세균들, 그 다음에 뭐 돌말이라거나 이런 친구들이 뭘로 번식하냐면 바로 분열법으로 번식을 하는 친구들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모체와 그 다음에 딸세포 간의 성질이 완전히 똑같다라고 하는 그런 특징이 있어요. 딱 보기에도 어때? 굉장히 간단해 보이죠? 생식 방법이 아주 간단해. 그냥 분열만 딱 해버리면 생식이 다 끝나는 거죠. 그러니까 빠른 속도로 번식이 가능한 거죠. 그러니까 우리 몸에 세균이 한 마리만 들어오더라도 얘가 살아남는다면 분열법을 통해 계속 증식을 할 수가 있기 때문에 그 후에는 질병 결정 굉장히 양이 늘어나는 거죠. 상한 음식 먹으면 안에서 세균들이 엄청나게 증식을 한다 라고 생각을 하시면 되겠어요. 알겠습니까? 이게 뭐에 대한? 분열법에 대한 내용입니다. 자, 다음 두 번째. 두 번째는 뭐가 있냐면 출아법이라는 거죠. 출아법. 자, 분열은 말 그대로 쪼개진다 라는 거였습니다. 출아법은 뭐냐? 출, 나와, 뭐가? 싹, 아트, 싹, 아트. 싹이 나온다 라는 건데, 그럼 싹이 나온다 라고 하는 말이 무슨 말이냐? 모체가 있을 때, 자, 하나의 모체가 이렇게 있어요. 하나의 모체가 이렇게 있다면, 이 모체에서 뭐가 나오냐면, 여기서 볼록한이 이렇게 튀어나오는 게 있어. 이 볼록한이 튀어나오는 게 점점 어떻게 되냐면, 자라납니다. 점점 이렇게 커져서, 마지막에는 어떻게 되는 거냐면, 모체가 이렇게 있었으면, 이렇게 작은. 태어나는 게 뭐다? 이게 출하법입니다. 그러니까 옆에서 이렇게 볼록 튀어나온 게 나중에 분열을 하게 되는 거죠. 알겠습니까? 자, 그러면 여기서 우리가 알 수 있는 건 얘는 뭐고? 모세포고. 얘는 뭐고? 딸세포죠. 출하법도 마찬가지로 하나에서 이렇게 뽁 하고 튀어나와. 두 개로 분열되는 건 똑같아요. 차이점은 뭐야? 분열법은 모세포와 딸세포를 구별할 수 있었어요? 없었어요? 없었지만 여기는 모세포와 딸세포가 딱 구별이 가능하더라라는 겁니다. 알겠습니까? 그러니까 출하법은 특징적인 게 뭐냐면 옆에 특정 부분에서 특정분에서 뭐가 이제 여기 그 새로운 개체가 형성이 되는 게 이게 출하법의 특징이죠. 그래서 뭐와 뭐를 구별할 수 있어? 모체와 그 다음에 이거 잔여를 구별할 수 있더라. 이게 이제 특징적인 내용입니다. 알겠나요? 출하법 같은 경우는 분열법에 비해서는 조금 더 시간이 걸리겠죠. 아무래도 좀 자라나는 기간이기 때문에 조금 더 시간이 걸리게 되는데 어쨌든 비슷한 방식으로 출연을 하게 되고 여기도 마찬가지로 원래 얘가 뭘 가지고 있었으면 2N 그대로라면 여기 딸세포도 역시 그대로 2N 여기도 그대로 2N 이런 식으로 나타나겠죠? 여기 된 게 뭐다? 출하법이다. 이러한 출하법으로 번식한 애들은 주로 이제 뭐가 있냐면 효모,
그거나 히드라 같은 거. 히드라가 뭐냐면 물 속에 사는 이런 수생 동물인데 어떻게 생겼냐면 조금 이렇게 바닥 같은 데 붙어 있어가지고 바닥에 있으면 약간 이렇게 이렇게 좀 생겨 있는 이런 걸 히드라라고 해요. 히드라. 여러분 책에 보면은 히드라가 그 출하법 나와 있네요. 여기 맨 밑에 보면은 이렇게 나와 있죠. 그래서 이런 것들이 있어. 효모, 히드라, 외에 말미자 이런 것들이 뭐다 출하법으로 번식하는 친구들이더라라는 겁니다. 알겠죠? 자, 세 번째는 뭐가 있냐면 포자생식이라는 게 있어. 포자생식. 포자생식. 여기는 뭘 만들었느냐? 포자라는 걸 만들었네요. 그럼 이 포자라고 하는 게 뭐냐? 포자라고 하는 건 이런 거예요. 자, 이렇게 있으면 자, 버섯이나 곰팡이 같은 경우는 균사라고 하는 이런 걸 이제 이용을 해서 쭉 번식을 합니다. 이렇게 번식을 하다가 어느 특정 기간이 됐습니다. 뭘 해야겠다. 자손을 남겨야겠다 싶으면 기존에 있던 체세포 중에 일부를 변화를 시켜가지고 특정한 이러한 약간의 모양이 다른 세포를 만들어내요. 이거를 우리는 뭐라고 하느냐? 포자라고 해요. 포자. 이 포자를 이제 어떻게 하느냐? 바람에 날려보내요. 이게 뿅 하고 날아가거든요. 날아가서 어느 특정 조건에 딱 정착을 하잖아요. 그러니까 포자가 정착을 해요. 여기서 정착을 해서 다시 또 이렇게 키워나가기 시작합니다. 이런 식으로 커 나가는 게 포자 생식입니다. 여기서 중요한 건 뭘 형성한다? 포자라는 걸 형성한다. 근데 이 포자라고 하는 게 기존의 이러한 생육세포가 아니라 얘가 EN이잖아요. 얘도 똑같이 EN을 그대로 가지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내가 가진 유전자를 그대로 넘겨서 또 다시 만들어내는 거죠. 이런 걸 포자생식이라고 합니다. 포자생식은 특징이 뭐냐? 어떤 특징을 갖고 있냐? 일단 특정 포자. 포자를 형성을 하는데 이 포자라고 하는 건 종자 씨앗과는 다르게 유전자를 100% 가지고 있더라. 그래서 이 포자라고 하는 거는 특정 조건 충족 시 특정 조건에서 바뀐다. 새로운 개체로 성장을 하게 되더라라는 겁니다. 알겠습니까? 기존의 식물들 같은 경우도 유성생식을 하기 전에는 이렇게 포자로 번식을 했어요. 그러다 보니 이러한 포자로 번식한 친구들에는 누가 있느냐? 일단 우리는 버섯과 곰팡이가 있고요. 그리고 포자로 번식하는 생명체, 이끼나 고사리 등도 이러한 포자 생식을 통해서 번식을 하는 케이스입니다. 알겠나요? 이렇게 이해를 하시면 돼요. 그다음 네 번째는 뭐가 있냐면 이거는 영양 생식이라는 게 있어요. 영양생식. 그럼 여기서 영양이라고 하는 건 영양분이 풍부해서 뭐 이런 의미도 조금 담고 있는 게 뭘 이용한 거냐 식물의 영양기관을 이용해서 이걸 이용해 뭐 하는 거냐면 번식을 하는 방법. 이걸 영양생식이라고 합니다. 그럼 식물의 영양기관에 뭐가 있죠? 식물의 영양기관에 뭐가 있어요? 줄기. 그렇지, 줄기. 예를 들자면 줄기에다가 영양분을 저장해 놓는 애들 누구 있어? 곡은. 그런 거 있죠. 그 다음에 잎. 잎에 영양분을 저장하는 친구들 배추라던가 상추라던가 이런 것들 있죠. 엽채류 같은 경우는 잎에 저장하고 또
뿌리에 저장하는 게 있죠. 뿌리에 저장하는 건 뭐 있습니까? 그치, 감자, 인삼, 그리고 인삼, 또 당근, 무 이런 것들 있잖아요. 이러한 영양기관을 통해서 번식을 하게 되는 거죠. 그래서 이렇게 번식을 하는 건데, 예를 들면 그럼 어떤 것들이 있냐, 영양생식에는. 먼저는 땅에다 이렇게 가지를 다 꼽아놔. 가지를 다 꼽아요. 가지를 다 꼽아서 나중에 여기서 어떻게 해요? 식물이 계속 자라나죠. 식물이 자랄 수 있고. 예를 들면 꺾꽂이라거나, 꺾꽂이라거나, 혹은 어떤 게 있냐면 그 딸기 같은 경우는 이렇게 줄기가 이렇게 기어가, 줄기가 이렇게 기어가면서 이렇게 여기서 뿌리를 또 내리고 또 하나 이렇게 올라오고, 여기 뿌리 내리면 또 하나 올라오고, 이런 식으로 이런 기는 줄기, 기는 줄기. 혹은 아까 그 줄기 뭐였어요? 고구마 덩이 줄기 같은 이런 거 심으면 알뿌리나 덩이 줄기 같은 거, 이런 식으로 이제 새롭게 자라나는 덩이 줄기나 알뿌리 이런 것들도 모두 뭐에 속한다? 영양생식에 속하다. 그러니까 식물의 영양기관은 곧 이제 번식을 하는 방법인데, 자, 얘네들 같은 경우는 뭘 가지고 있어? 식물의, 식물의 뭐? 체세포잖아요? 체세포를 통해서 생식을 하는 거기 때문에, 그래서 뭘 그대로 가지고 있어? 유전 정보가 그대로 동일하더라 라는 겁니다. 알겠습니까? 그럼 여기서 딱 봤을 때 무성생식의 특성은 뭔 것 같아? 무성생식은 어떠한 특성을 지금 그럼 가지고 있나요? 일단 모체와 모체, 그 다음에 자손에 뭐 같아? 개수. 유전적 구성이 동일하죠. 유전 구성이 동일합니다. 또한 번식 방법이 어때? 생식물 형성을 해서 이 생식물 서로 만나고, 그 다음에 하나의 개체를 성장하는 과정이 다 생략되어 있죠. 그렇기 때문에 어떤 특성? 번식 속도가, 그치, 번식 속도가 빠릅니다. 그치. 근데 유전적 구성이 동일하기 때문에 뒤집어 얘기하면 어떤 특정 환경에서는 적응할 수 있어 없어? 그치. 유전적 다양성은, 유전적 다양성이 매우 낮아요. 다 비슷했으니까. 그러다 보니 환경 적응력이, 환경이 바뀌어버리면 적응하기가 매우 힘들어지는 상황이 생기는 거지. 이게 뭐다? 무성생식의 특성입니다. 그러면 왜 이러한 무성생식, 특히 영양생식 같은 경우는 왜 이렇게 쓰는 걸까? 그러면 영양생식을 이렇게 활용하는 이유는 뭐 때문일까요? 굳이 유전적 다양성 떨어지고 환경 적응력 떨어지는 영양생식을 쓰는 이유, 영양생식 쓰는 이유는 뭘까요? 그치, 이유는 두 가지 때문이에요. 영양생식을 활용하는 이유, 하나는 뭐냐면 좋은 품종, 좋은 품종을 모아기 위해서, 유지시키기 위해서 영양생식을 씁니다. 좋은 품종 유지한다 라는 얘기는 뭐냐면, 되게 맛있는 사과 하나 있어. 근데 이걸 씨앗을 심으면 똑같은 사과 나와 안 나와? 안 나옵니다. 그래서 이거 어떻게 하는 거야? 가지를 자르거나 잎을 심어가지고 똑같은 사과를 생산을 하는 거지. 감자나 고구마 같은 경우는 뭘 심어? 감자, 고구마 심지 씨앗 심진 않아요. 여러분 감자 씨 본 적 있습니까? 고구마 씨, 감자 씨를 본 적 있다고? 감자 씨 어떻게 생겼는데? 감자 열매 혹시 본 적 있어요? 어떻게 생겼어요, 감자 열매? 감자 아닌데요. 감자 열매는 감자처럼 생기지 않았어요. 전혀 다르게 생겼습니다. 감자 열매가 감자 열매? 아닙니다. 감자는 뿌리잖아. 엄연히 다르죠.
감자 열매 어떻게 생겼냐면 감자 친척이 누구냐면 토마토예요. 토마토. 여러분 방울토마토 있지? 조그만한 방울토마토 있잖아요. 이 방울토마토 초록색 방울토마토처럼 생겼어요. 감자 열매는 이거 먹으면 죽습니다. 바로 끽 사망해요. 감자 초록색 쌍난 감자 먹으면 어떻게 돼? 솔레닌이라고 하는 독소에 중독돼 죽을 수가 있어요. 그 토마토 같은 거 먹을 그러니까 옛날 옛적에 사람들이 토마토를 안 먹는 이유가 있었는데 왜 그랬냐면 그 감자 먹으면 죽잖아. 감자를 먹으면 토마토도 똑같이 생긴 거야. 그래가지고 사람들이 안 먹었어요. 토마토 독초다 해가지고. 근데 용감하게 누가 먼저 따먹은 사람이 있었겠지? 먹으면 되게 맛있는 거야. 토마토 개발된 지가 200년 정도밖에 안 됐어요. 지금 우리가 이렇게 먹고 있는 토마토 막 파스타 이런 거 보면은 오랜 전통식 같으니까 오래부터 써, 오래도록 썼을 것 같잖아. 실제로 토마토를 활용한 기간이 그렇게 오래되지 않아요. 왜 그랬냐면 감자 열매 이것 때문에 그랬어. 생긴 게 비슷하거든. 고구마도 그 열매가 열리는데 고구마 꽃은 혹시 본 적 있어요? 고구마 줄기도 이제 잘 안 보죠. 고구마 줄기 엄청 먹잖아요. 예, 그래요. 데쳐서 먹죠. 고구마 줄기 무침 해서 먹죠. 거기 이제 이렇게 얇은 꽃이 이렇게 피는데 씨앗도 좀 맺혀요. 이렇게 되는 게 고구마와 감자입니다. 그렇듯이 우리가 이런 걸 심진 않단 말이야. 왜냐면 품종 유지를 위해서는 영양생식을 해야 되기 때문에 좋은 품종을 유지를 하고 또 하나는 어떤 이유 때문이냐면 생장 속도가 빨라요. 생장 속도가 매우 빨라. 만약에 씨앗을 심잖아요? 지금 밖에 레몬씨 심어놨잖아요? 여러분이 별로 관심 없어 못 봤겠지만 저거 지금 2년차가 되었어요. 2년차인데 아직 저 크기밖에 안 돼. 왜? 씨를 심었거든. 레몬이 열려면 최소 5년에서 7년이 걸립니다. 그래봤자 그 레몬도 요만한 거 한 개 열릴 거예요. 한 개 열릴 예정이에요. 저거를 넓은 땅에다 심어야 나머지는 클 텐데 그런 상황이지. 근데 만약에 레몬 가지를 잘라다가 심잖아요? 그럼 1, 2년이면 레몬 만들어낼 수 있습니다. 굉장히 빠른 속도로 키울 수가 있는 거지. 그래서 이러한 이유 때문에 영양생식을 많이 활용을 하는 거죠. 어느 곳에서? 육종에서. 육종에서 이제 많이 이제 활용을 하는 게 바로 이런 부분입니다. 품종 유지를 위해서. 그러니까 이렇게 특별히 뭐 이름부터 있는 품종들 있잖아요. 이런 건 좀 특별 관리해가지고 이렇게 써먹고 있는데. 자, 이러한 대표적인 게 뭐가 있냐면 여러분 먹고 있는 바나나가 있어요. 바나나. 바나나. 여러분 바나나에 씨 있는 거 본 적 있어? 씨 있는 거 본 적 있어요? 없죠? 바나나는 대표적인 영양생식으로 번식하는 식물인데요. 이게 이제 계량을 통해서 씨를 없애버렸어. 그래서 지금 바나나는 오로지 영양생식으로 줄기를 잘라다가 심어서 번식을 시키고 있습니다. 근데 이러한 바나나의 역사를 살펴본다면 원래 1세대 바나나는 뭐가 있었냐면 그로미셸이라고 하는 1세대 바나나가 있었어요. 여러분 그 검정 고무신 보면 검정 고무신은 뭐 그 바나나 에피소드가 나오는데 그게 직장인 월급의 한 4분의 1 정도가 돼요. 바나나가 겁나 비싸요. 그때 당시에 바나나는 먹으면 되게 달고 고소하고 입에서 살살 녹는다라고 하는 표현이 있습니다. 왜냐하면 그로미셸이 그렇게 맛있는 바나나였거든. 1세대 바나나 연구를 통해서 육종해가지고 이렇게 영양생식을 통해 번식을 시켰어요. 근데 그로미셸이 전 세계적으로 인기를 끌던 그 시절에 이 그로미셸을 위협하는 병이 하나 출현했습니다. 그거는 파나마병이라고 하는 이 병이 출현을 하게 되면서 그로미셸이 멸망의 길을 싹 돌더니 그로미셸 다 죽여버렸어. 왜 그랬냐면 환경 정의 떨어진다. 다양성이 적다 보니까 똑같은 유전자를 가지고 있으면 다 죽는 거야. 다 죽는 거야. 그래서 그로미셸은 지금은 찾아볼 수가 없지. 그래서 그로미셸 이후에 새로운 품종을 개발을 했어요. 맛은 좀 떨어져요. 맛은 좀 떨어지지만
이 파나마병의 저항을 가지고 있던 2세대 바나나 캐번디시라고 하는 2세대 바나나를 많이 찾아내게 되었고요. 밀림 들어가서 찾다 보니까 저항성 유전을 가지고 있던 캐번디시를 발견을 하고 이게 지금 우리가 먹고 있는 지금 먹고 있는 현재의 바나나예요. 그 바나나 보면은 다 뭐 이렇게 스티커 붙어 있잖아. 돌, 돌 바나나. 돌, 돌 붙어 있죠. 돌. 그 회사인 건 알죠? 돌이. 돌매 돌로 된 바나나가 아니라 회사인 건 알죠? 돌. 그래서 현재 바나나가 이렇게 있는데 이게 새롭게 얘가 진화를 해가지고 변종 파나마병인 거 생겼어. 그래가지고 또 위협을 하고 있습니다. 다행히 이제 캐번 지금 국제적인 지금 협약이 맺혀져 있어가지고 여러분 통관할 때 그냥 단순히 그냥 관세 붙이고만 이런 것뿐만 아니라 이런 병이나 이런 게 옮겨지지 않도록 농산물이나 이런 건 특별 관리를 해요. 다 방역 시스템이 다 되어 있습니다. 그래가지고 다 이제 묶어놔. 그래서 이제 여러분 함부로 이제 뭐 과일 가지고 외국 나가면 안 돼요. 다 걸려. 먹을 거라고 해서 다 걸리기 때문에 먹을 거라고 해도 다 걸리기 때문에 그런 상황인데 이 변종 파나마병이 돌아가서 캐번디시 일부 어느 지역의 일부에 파나마가 다 멸종을 해버렸어. 싹 다 죽어버렸어. 그래서 이 변종 파나마병이 지금 전 세계로 퍼지지 않도록 지금 막고 있는 실정입니다. 왜냐하면 캐번디시는 아직 3세대 바나나가 없어요. 전 세계 90% 정도의 점유율을 가지고 있는 게 캐번디시. 그러다 보니 뭐 때문에 이러한 영양형식의 단점으로 지금 적용이 되고 있는 게 지금 바나나에 대한 예시죠. 대부분의 이제 농작물들이 좀 이런 부분들이 있어요. 새로운 품종을 개발을 해서 이걸 영양형식하게 되면은 5년에서 7년, 짧으면 3년, 중간 정도 5년 이 사이에 새로운 병들이 출현하면서 얘는 힘들게 합니다. 계속 이제 방역을 하고 새로운 유전자를 도입을 하고 이런 연구들이 계속 되고 있는 거죠. 이런 부분이에요. 그러다 보니 이런 무성생식 같은 경우는 무성생식 어때요? 환경 적응력이 좀 떨어지잖아. 그쵸? 환경 적응력이 떨어지잖아요. 그래서 어떠한 방법을 택하느냐. 여기는 히드라 같은 경우는 어떻게 하느냐. 환경이 좋을 때는 뭘로? 무성생식을 합니다. 그러다 환경이 나빠지고 먹고 살기 힘들어진다. 그러면 남자 여자를 여긴 딱히 남자들 결정되진 않지만 서로 유전자를 섞어가지고 어떻게 하냐면 새로운 개체들을 생산을 해요. 그러니까 히드라는 환경이 좋을 때는 무성생식을 하지만 환경이 좋지 않을 때는 유성생식을 이렇게 갈아타게 돼요. 그래서 이렇게 왔다리 갔다리 합니다. 이러한 케이스들이 있고 그리고 여기 지금 소개된 이러한 경우들 말고도 어떤 게 있냐면 곤충. 몇몇 특정 곤충 같은 경우는 뭘 하냐면 진딧물 같은 걸 예로 들자면 얘네가 이제 가을 겨울을 나기 위해서는 뭘 통해서 알을 까가지고 어떤 형태? 알의 형태로 겨울을 나요. 알은 어떻게 만들어져? 유성생식으로 만들어지지. 그래서 이제 봄이 되면 이게 이제 어린 개체 하나의 성충이 돼서 잎을 막 갉아먹기 시작을 합니다. 진딧물의 경우. 그리고 이제 성충이 되면 암컷 이때는 진딧물이 날개가 없는 약간 똥똥한 형태로 생겼어요. 이렇게 동그랗게 생겨가지고 찍찍찍찍찍찍 이렇게 생겼어요. 이렇게 성충 진딧물이 생겼어요. 목화 진드물이나 여러 가지 진드물이 있는데 이 성충이 뭘 하냐면 이때도 얘는 무성생식을 합니다. 자기가 카피해서 이 안에다가 새로운 알들 까 알을 까는 게 아니라 이거를 뭐라고 하냐면 산자라고 합니다. 산자. 우리가 이제 알라는 걸 살란이라고 하잖아요.
이 산자라고 하는 거는 뭐냐면 어린 개체들을 뽕뽕뽕 낳는 거야. 어린 개체들을 뽕뽕뽕 낳아요. 한 환경 좋으면 거의 일주일 정도, 한 열흘 정도 시간이 지나면 얘가 성충이 되거든. 그래서 계속 이렇게 산자를 까고 다니는 거야. 하루에 세 마리, 다섯 마리씩. 그럼 엄청나게 증식을 하겠죠. 왜? 여름에는 온도도 따뜻하고 먹을 게 많으니까. 그러다가 이제 가을이 되면 어떻게 되느냐? 암컷과 수컷을 따로 낳아가지고 얘들이 뭘 통해서? 짝짓기를 해요. 그래서 이제 뭘 다시 낳냐면 알을 낳는 거. 이러한 케이스들도 있어요. 알겠습니까? 그러니까 지금 소개된 얘네들만 지금 무성식을 한 건 아니고 대표적인 예시들만 한번 먼저 드러내 준 거예요. 진짜 뭐야? 알겠죠? 그리고 또 이제 일부 파충류 같은 경우는 처녀생식이라고 해서 암컷 혼자의 몸속에서 어떻게 하냐면 여기서 알을 생산을 만들어내가지고 개체를 까버리는 이런 것도 할 수 있어요. 본인 내부에 있는 유전자를 섞어가지고 그런 케이스도 있고, 혹은 어떤 물고기는 수컷끼리만 있으면 둘이 싸워가지고 지는 놈이 암컷 역할을 합니다. 그래서 살라는도 하기도 하고, 이런 다양한 케이스들이 세상에 존재합니다. 알겠습니까? 네. 이렇게 되더라 라는 거고요. 지금 무성생식을 쭉 알아봤는데 그 다음은 유성생식에 대해서 알아봐야겠지. 유성생식 같은 경우는 그러면 어떻게 일어나느냐, 어떻게 일어나느냐. 동물 같은 경우는 우리가 이제 잘 봤으니까, 동물 같은 경우는 이제 많이 봤으니까 식물 한번 볼게요. 식물. 자, 식물의 유성생식 같은 경우. 식물의 유성생식. 아까도 이야기했지만 암수가 어떻게 구별이 돼요? 식물은 암수. 여기는 뭐? 암술. 미씨가 있었죠, 미씨. 여기서 뭐 만들어? 난세포 만들고. 그 다음에 수술. 수술에서는 뭘 만듭니까? 수술 옹꽃밥에서 뭘 만든다? 꽃가루를 형성하더라. 이렇게 해서 만나게 되는데, 식물은 우리가 크게 이제 세 종류로 나눠요. 세 종류가 있어요. 하나는 자, 웅, 동주라는 게 있고, 자, 웅, 동주와 자, 웅, 이주라는 게 있어. 자, 웅, 이주. 자, 자, 웅, 동주는 뭐냐면, 암수가 한 그루에 있는 거. 자웅이주는 암나무, 순나무가 따로 있는 게 자웅동주, 자웅이주입니다. 은행나무 같은 경우는 자웅이주예요. 암컷의 역할을 하는 나무가 있는가 하면 수컷의 역할을 하는 나무가 따로 정해져 있어요. 그래서 우리 그 가로수 길 보면은 어때? 가로수 길 보면은 은행 막 떨어져 있잖아. 은행 떨어지는 게 이제 암나무고 안 떨어지는 게 순나무인데, 대체적으로 이제 순나무만 심더라도 이제 누가 그러더라고. 그러면 이 가로수길에 이 도로에다가 수컷 역할하는 나무 심으면 되지 않냐 이런 얘기를 하는데, 그럴 경우에는 나무가 이제 일부의 암나무로 변신을 해요. 변신해서 이제 은행으로 떨어뜨리기 때문에 크게 의미는 없어요. 어쨌든 서로 다른 암수가 구분되어 있는 암나무, 순나무가 구별이 되어 있는 게 자웅이주입니다. 알겠나요? 그 다음에 자웅동주는 이제 두 가지가 있는데, 양성화와 단성화가 있어. 양성화와 단성화로 구분됩니다. 양성화는 하나의 꽃 안에 암술수술이 같이 있는 경우, 단성화는 암술수술이 따로 있는 경우인데, 옥수수 같은 경우가 아래쪽에는 이제 암꽃이 피어있고 위쪽에 이렇게 뻗어가지고 수꽃이 피어있는 이런 구조입니다. 대부분의 속시식물은 그러면 어떠한 형태냐? 대체로 양성화가 많아요. 진화의 결과 한쪽에 모아놓는 게
생존 확률이 좀 유리하다 싶어가지고 양성화가 좀 많이 돼 있어요. 그리고 이제 식물 같은 경우에는 이걸 번식을 해야 되잖아. 번식 방법에 따라서 이제 이거 매개가 되는 이 생식이 일어날 수 있는 그 이 난소가 꽃가루가 만나게 될 수 있는 경우에 따라서 매개가 누가 되냐에 따라서 풍매화 뭐 수매화 뭐 충매화 뭐 조매화 뭐 이러한 것들로 구별이 됩니다. 풍매화는 바람에 의해서 이제 생식에서 결합, 수매화는 물에 의해서, 충매화는 벌레, 조매화는 새에 의해서 일어나는 것들이 있습니다. 알겠나요? 그래서 이렇게 되더라라는 걸 아시면 되겠고, 동물 같은 경우는 이제 워낙 다양하니까, 동물 같은 경우는 워낙 다양하지만, 동물의 유성 생식 같은 경우에는 그러면 어떻게 일어나느냐? 유성 생식. 일단 동물도 마찬가지로 암수가 나눠져 있죠. 기본적으로 암수가 나뉘어져 있는데 암컷은 어디? 난소에서 뭘 만들어요? 난자를 만들고 수컷은 정소에서 정자를 만들어냅니다. 근데 여기도 마찬가지로 동물도 이제 두 가지가 있어. 대체적으로 거의 모든 동물들은 자웅, 웅, 이체가 많아. 암수가 구별되어 있는. 근데 이제 뭐 지렁이나 달팽이처럼 한 몸에 정수와 난소를 둘 다 가지고 있는 뭐가 있냐면 자웅동체가 있어. 그렇다고 얘네들이 생식을 안 하고 그냥 자식을 낳는 건 아니고요. 자웅동체, 뭐 암수가 같이 있는 뭐 달팽이나 지렁이 같은 경우 얘네들도 이제 뭐예요? 생식을 합니다. 짝짓기를 해요. 이렇게 두 개가 이렇게 쫙 스쳐 지나가면서 이렇게 짝짓기를 막 해. 그래서 왜 그 지렁이 보면 뭐가 있냐면 지렁이 한 마리 그려본다면 지렁이 보면 이제 어떻게 돼 있냐면 지렁이 이렇게 생겼죠. 이렇게 생겼는데 여기 보면 여기 띠 있거든. 띠 지렁이 보면 여기 띠 있어. 띠 여기 이 부분이 이제 생식관이죠. 그래가지고 이렇게 생겨가지고 쓱 지나갑니다. 지렁이 공부죠. 지렁이 여기 통과해서 쭉 지나가는 거 볼 수 있는데 별이 그렇게 다 있죠. 아무튼 이러한 스팸 신고된 전화. 네, 스팸 신고된 전화가 왔군요. 그래서 이렇게 유성 생식을 하게 돼서 그러니까 여기에 뒤집어서 생각하면 돼요. 그러니까 생식세포가 결합을 하다 보니까 유전자 구성은 다르고 번식 속도는 뭐하지만 느리지만 뭐합니까? 번식 속도는 느리지만 유전자 다양성이 많고 환경 적응력도 높더라. 그래서 학자들은 이렇게 생각을 하고 있어요. 원래 생명체는 무성 생식을 했어요. 왜냐하면 세균이나 고생 같은 경우가 분열법으로 번식을 했거든. 근데 어느 특정 환경이 좋아지지 않으면서 갑자기 원래 생명체는 바다에서부터 출현했을 것이다 라고 얘기를 하고 있거든요. 이게 이제 화학진화설이라는 건데 여기서 최초 생명 출현을 했고 단세포 생명체였는데 얘네들이 다세포가 되고 증식을 하다 보니까 번식을 하다 보니까 환경이 좋아지지 않은 거지. 그래서 이렇게 히드라처럼 겹쳐져 가지고 서로의 DNA를 유전자를 교환하는 이런 상황이 생긴 겁니다. 그를 통해 생식세포를 만들어서 번식을 하는 게 좀 더 유리하구나 라는 걸 깨닫게 되고 유성 형식으로 갈아탔을 것이다 라는 학설이 좀 약간 지배적이에요. 그래서 무성생식이라는 생명체는 출현됐고 그 다음 유성생식으로 갈아탔는데 각자의 환경에 따라서 다양한 이러한 생식 방법을 도입을 했을 것이다 라고 하는 게 가장 일반적인 이런 이야기들이죠.
그럼 여러분들이 아실 건 뭐냐면 이러한 생식 방법을 통해서 결과적으로는 뭐야? 어떤 방법이든 자손을 남기는 게 중요하다는 거죠. 진짜로 영원히 살 수 있다면 자손 남길 필요 없죠. 사람은 솔직히 얘기해서 뭐 그런 얘기도 합니다. 그 수명이 있기 때문에 끝이 있기 때문에 좀 더 치열하게 산다. 끝이 없다면 정말 무의미하게 살 것이다 라고 이야기를 하지만 여러분 솔직히 살면서 나 죽는다는 생각 해본 적 있어요? 별로 그다지 해보지 않아요. 아 힘든데 죽어버릴까? 라고 생각을 하기는 하겠지만 가끔 할 때 있잖아요. 벌써부터 그런 생각하면 좀 위험하긴 하지만 그런 생각 가끔 하지 않나요? 나는 왜 살까? 나는 왜 살까? 안 해봤습니까? 한참 여러분 나이에 많이 생각했었나? 데카몬트 어? 그래요. 지금에서야 중2병이라고 얘기를 하지만 그리고 청소년기는 질풍노도의 시기라고 하잖아요. 여러분 중2병이라고 해서 뭐 이상한 그런 병 취급을 하는데 이 시기에는 이런 고민을 하는 게 맞아요. 삶에 대해 고민하는 시간이 맞는 거지. 솔직히 너무 공부에 치이고 학원에 치여서 힘들게 사는 건 이해하지만 조금 더 밟아 나가는 좀 시간이 됐습니다. 생존자도 되게 치열하게 살잖아. 어떻게 살아남아보려고 하잖아요. 그러니까 이러한 부분들 여러분들 좀 더 내가 아무리 그래도 아메바보다는 낫고 히드라보다 나은 거 아니야. 좀 더 치열하게 사시면 좋겠습니다. 다 밟고 올라가라가 아니라 어떻게 살면 좀 재밌게 살 수 있을까 그런 고민을 하시면 좋겠어요. 알겠죠? 수업 여기까지 하고 마무리를 하도록 하겠습니다.